할리 데이비슨 형제님들과 함께 가을철 라이딩을 해볼까 합니다.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그룹투어링을 하는 것 같은데, 가을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추워지는 겨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봤습니다. 오늘 또 맛있는 맛집 투어링까지 겸해서 즐겁게 가을 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촬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아까 멋있는 길을 지나왔는데 좀 아깝네. 자, 가보자.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. 약간 추울 줄 알고 약간 껴입었는데 약간 기후였습니다. 오늘 날씨 굉장히 포근하고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끼면은 이게 오후에 따뜻하잖아요.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꼈었거든요. 엄청 구불구불하고. 이 청림대가 그 진안 쪽에 있는 모래재보다도 훨씬 더 이게 구불거림이 더 심해요. 모래재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데, 여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거의 막 90도로 꺾이듯이 꺾이는 데도 나오고, 그다음에 거의 원처럼 360도가 막 도는 그런 데도 나오고,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길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. 달렸다가 잘못 달리면 이렇게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초행자들은 바깥쪽 차선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. 금방도 막 쭉쭉쭉 긁는 소리가 나죠. 센서로 있는데도 굉장히 가파릅니다.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이 크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스텝 센서가 막 쭉쭉 긁히죠. 아, 진짜 멋있다. 진짜 이게 가을 라이딩의 참맛이죠. 이 낙엽 살짝살짝 날리면서 색깔도 예쁘고. 자, 정읍에 도착했습니다. 정읍이 유명한 거는 저는 가을철에 딱 떠오르는 게두 가지 있는데, 하나는 구절초, 그 다음에 내장산 단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내장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내장산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그 단풍길이란 길이 있습니다. 그 와인딩 길인데,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순창 강천산이 나오고, 그 강천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전라남도 담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이 길이 가장 예쁜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아, 좋다. 이게 이제 조금 한 제가 볼땐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돼야 이렇게 전체가 빨갛게. 자, 이곳에 오면은 항상 척이 편의점에서 항상 쉬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가시네요. 아까 한번 쉬어서 그런지. 자,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장산 단풍길입니다. 유, 좋다. 진짜 시원하다. 단풍길을 다 내려왔습니다. 이 단풍길을 내려오게 되면 이제 지역이 순창군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강천산이라고 순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. 이야, 순창에도 메타세카 여기 있구나.
이름도 잘 졌어. 곡성가든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곡성가든이란 곳인데, 여기가 이 이름으로 들으면은 완전히 무슨 회관 같잖아요. 무슨 오리탕 해야 될 것 같고. 근데 여기가 레스토랑이래요. 근데 꽤 핫한가 봐요, 여기. 여기가 예약을 안 하면 식사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온다고 그러네요. 차들도 많네요, 지금 보니까. 아,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꾸며놨네요. 여기 가족들 오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, 여기는.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인들 드라이브 코스로 딱 와서 칼질 좀 딱 하고, 딱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느낌상은 완전 오리탕이나 파르메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이름과 그런 위치인데, 와, 이런 데서 진짜 랍스타나 아니면 스테이크를 팔다니, 토마호크, 요런 걸 판대요. 그러니까 완전 허를 이렇게 딱 찌른 거야. 인테리어도 완전히 진짜 무슨, 저기 뭐야, 진짜 미물메기 매운탕 이런 거 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인데, 와, 양식을 하다니, 진짜. 그런 발상의 전환, 이런 게 요즘은 잘 먹히는 것 같아요, 보면은. 진짜 자동차 기가 막히네요. 진짜 이런 거 타고 싶어. 문짝 네 개 필요 없어. 에, 진짜 이런 거 타고 싶어, 차를. 하, 기가 막힌다, 진짜. 기가 막혀. 건강하겠는데, 이거 타면. 에. 위에 엔진 열어보면 안에가 그냥. 꽉 차있죠, 꽉 차있어. 나 지금 밤마다 숲길이야. 아, 진짜. 기가 막혀. 이게 할로윈이 다가오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식당에다 다 꾸몄네요. 여기 사장님이 올드카 뭐야 저거 네, 올드카를 좋아하시나 봐요. 여기 사장님이 네. 알아보고 연락주세요. 해삼 아니에요? 해삼? 네. 해삼. 농계인가? 오이인가? 오이? 피크색으로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걸 거예요? 똑같아요. 똑같은 건가? 똑같은 아, 똑같은 거구나.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군산 쪽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. 이제 바로 복귀할 건지 이렇게 돌아갈 건지는 쫙 앞에 가는 로드 형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. 아무튼 여기 고기 굉장히 맛있었어요. 그리고 이색적이었어요. 그냥 이런 시골에 아 그런 스테이크집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런 게 좀 이색적이지 않았나. 맛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서 뭐 아주 뭐 최고급의 그런 맛은 아니었고요. 네. 먹을만하다. 특히 가족들하고 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경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하고 하고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복귀 전에. 여기가 임실인데 옥정호 주변에 있는 미스티라는 카페입니다. 여기가 차가 많을 때는 들어갈 장소가 없는 곳인데 오늘은 다행히 형제님들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제
선생님들과 함께 맛있게 커피 마시고 이제 복기 라이딩에 들어갔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부터 군산까지 대략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가는 길까지 안전하고 조심하게 한번 가겠습니다. 군산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요. 지금까지 사막동 후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